지금 저만큼이나 축구를 사랑하는 한 분과 전화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한번 전화를 받아볼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실례지만 누구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준수 씨와 동갑내기 친구 미준열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류준열 씨입니다, 여러분. 네, 요즘 네. 가장 대세 유지엄 씨를 네, 멜론 라디오 청취자분들께 지금 인사를 드리고 있는데요. 인사 한번 네. 다시 한번. 네네. 네, 안녕하세요. 멜론 라디오 청취자 여러분. 이렇게 뜻깊은 시간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깜짝 놀라셨죠? 네. 저도 놀랐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뭐 하고 계셨어요? 지금 드라마 촬영 중인데. 예. 잠깐 지금 그 대기실로 피신 와가지고. 아이고, 원래... 감사합니다. 정말 사실은 네. 저와 같은 소속사에 응답고 있어서 저 네네. 또한 정말 유지원 씨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을 여러 이제 매니저 분들이나 언론 홍보팀을 통해서 많이 듣곤 했었는데 사실 저희가 이제 뭐 카톡이나 문자나 전화 통화는 몇 번 했었는데 얼굴을 네네. 사실 아직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대면하지 않은 사이잖아요. 그러니까요. 만난 줄 알았는데. 네, 저 만나고 싶어요. 만나고 싶은데. 만난 적이 없더라고요. 네. 준열 씨가 너무 바빠요. 아니에요. 준수 씨가 너무 바빠요. 준수 씨라고 하는 것도 이상하네. 아니에요. 얼마 전에 그 끝났던 그 정말 응답하라에서 네네. 그게 끝나면 이제 볼 수 있을 걸로 저는 예상을 하고 정말 부푼 기대를 안고 있었는데 그 바로 이제 운빨 로맨스라는 드라마와 또 여러 가지 영화에 또 이제 돌입하면서 네네. 네. 사실 저희 또 축구팀에도 네, 계신데 뭐 기다리고 있습니다. 축구팀에 이렇게 함께 뛰는 것들. 그 가입은 입단은 했는데 예. 아직 뭐 한 경기를 못 뛰어가지고 저는 뛰고 있어요. 준수 씨 뛰고 있는 거는 봤어요. 동영상으로. 그거 보지 마세요. 그거 보시면 안 됩니다. 같이 땀 흘리면서 뛰는 날을 기대하면서 네네. 아니 가입을 하고 가입비도 냈는데 그러게요. 가입비만 내시고 근데 이제 곧 또 두 번째 가입비 벌써 두 번째가 나오나요? 아닙니다. 장난이었습니다. 네. 1년치를 한 번에 내셨어요. 원래는 네네. 이게 이제 달마다 얼마씩 내는데 또 유준 씨가 아무래도 요즘 대세고 CF를 많이 찍다 보니까 1년치를 정말 멋있게 딱 내주셨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그리고 유니폼을 왜 안 보내주세요? 아니 돈을 냈는데 뭐 양말이라도 하나 와야 되는데 뭐 아무것도 안 오더라고요. 곧 나온다는 소식을 저도 아직 못 받았습니다. 아 그러세요? 예 정말 뭐 걱정하지 마시고요. 제가 갑자기 제가 당황했어요. 13번 좀 부탁드릴게요. 몇 번이요? 백넘버 13번 좀 부탁드릴게요. 13번? 네. 13번 누군가 주인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까버리겠습니다. 이렇게 라디오에서 약속해 주신 거죠? 아 그럼요. 13번이 네, 누군지 뭐냐면...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냥 네네네. 다 지워버리고 무조건 유지현 씨로 네, 하겠다는 걸 약속드립니다. 제가 12번이에요 근데 마침 12번이요? 예예 예. 우리가 딱 12, 13으로 우연히... 네 가겠습니다. 특별한 12번을 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저는 그 12번을 한 이유가 그 예전에 그 프랑스 앙리 선수를 좋아했는데 앙리는 14번 아닌가요? 아 근데 이제 그게 국대인가? 네. 국대에선가 12번을 썼던 걸로 알고 있어요. 아. 예. 그렇구나. 아스날이 아니라. 그래서 네네네. 제가 그래서 12번을 쓰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뭔가 또 12번을 약간 저의 그 번호인 것 마냥 항상 12번을 쓰고 있습니다. 포지션도 앙리 포지션인가요? 앙리는 약간 스트라이커도 해서 예전에 윙도 했었는데 저는 이제 예전에 한참 젊었을 때 윙인 왼쪽 네. 윙을 이제 약간 제가 지금 게스트가 된 느낌이고. 네네 네. 어디 포지션이시죠? 저는 공격을 하고 싶은 수비수입니다. 그럼 공격을 하시면 됩니다. 아 그래도 돼요? 류진현 씨는 저희는 약간 뭐라고 할까요? 이제 인기가 있으신 분들은 무조건 아 정말 그럼 골키퍼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무조건 그냥 앞입니다. 스트라이커를 제가 보장을 하면서 네네. 네. 네. 오늘 라디오를 통해서 많은 약속들이 오고 갔는데 꼭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럼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어서 빨리 네네. 우선 축구도 축구지만 네네. 대면할 수 있는 날을 저 또한 기약하면서 그러게요 퀴즈를 제가 진행을 해보려고 해요. 근데 네네네 네, 혹시 뭐 퀴즈에 강한 편이신가요?
그럼요. 자신 있는 혹시 분야가 있으시다면? 저는 뭐 축구 자신 있죠. 축구? 네. 지금 뭐 바로바로 나오잖아요. 축구. 저 못지않은 정말 축구 많이 하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네네네. 그러면 축구 관련 퀴즈로. 아, 네네. 예, 정말 자신 있다고 하셨으니까 정말 뭐 거의 100% 다 맞추시겠네요, 그러면. 다 저 맞추면 뭐 상품이 있나요? 냉장고 보내주시고 하나요? 상품은요, 이겁니다. 네. 열 문제를 제가 내겠습니다. 네네. 그 중에 다섯 문제 이상을 맞추시면. 네네네. 대면을 했을 때. 네네. 제가. 네. 김치냉장고 보내주나요? 아니, 그 대면을 했을 때 김치냉장고를 드리잖아요. 아, 김치냉장고 필요하십니까? 아니, 그런 건 아닌데. 네. 뭐 보통 그러면 열 문제 중에 다섯 문제 이상을 맞추시면. 네네네. 제가 김치냉장고를 사비로 선물을 해드리겠고요. 만약에 못 맞추시면요. 네네. 뭘 해주실 건가요? 단장님이 시키는 포지션 해야죠. 아, 제가요? 네, 단장님이 시키는 포지션 해야죠. 제가 김치냉장고를 해드리는데 그거에 비해서는 조금 약간 이렇게 예, 있지만 네, 우선은 네네. 뭐 아마도 맞추시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네네네. 그러면 고기를 저에게 대면으로 써주시는 건 어떠신가요? 아, 고기 뭐 어떤 고기 좋아하세요? 꽃등심이죠, 무조건.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우로다가.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우리 농가 살리는 차원에서. 예. 그럼 지금부터 멜론 라디오 스타 DJ 시합편 OX 퀴즈입니다. 아, OX예요? 네, OX입니다. 아, 그러니까 네네. 쉽죠? 확률은 네네. 50%. 네. 혹시 모르시면 찍으시면 됩니다. 네. 자, 다섯 문제를 못 맞춰서 저에게 네. 고기를 한우를 쏠지 제가 네. 김치냉장고를 쏴드릴지. 아, 세계의 김치냉장고도 그렇고 김치로 주세요. 김치. 김치요? 네네네네. 김치를 드려도 될까요? 저는 고기를 한우 고기인데 저는 괜찮을까요? 아니. 아, 저희가 어차피 제가 네네. 고기를 쏘실 때도 아마 김치냉장고에 비슷한 그런 가격대로 제가 먹을 테니까 네, 부담 갖지 마시면서 네네네네.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1번 문제. 네. 제가 열광하는 EPL은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의 약자죠. 그렇다면 시아의 스펠링은 SIA다. X. 두 번째 문제. 이거 정답 없어요? 제가 나중에 채점을 해드리겠습니다. 아, 네네네. 두 번째 문제, 축구할 때 네. 중요한 장비 중 하나는 바로 축구화. 그렇다면 시야의 발사지는 280이다. X. 네, 그럼 세 번째 문제. 한편의 보여가죠? 보이죠? 예, 한편의 드라마처럼 반전의 반전을 거듭했던 올해 EPL. 그렇다면 최근에 준수가 가장 최근에 OST를 부른 드라마는 태양의 후예다. 오. 4번 문제. 냉장고 왔다. 네네. 뭔가 느껴졌나? 토트넘 손흥민 선수의 응원곡은 비틀즈의 Here Comes the Sun. 그렇다면 준수의 이번 타이틀곡 제목은 이수유다. 오. 예. 5번 문제. 같은 연고지의 팀들이 시합을 하는 걸 더비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시아의 연고지는 고향은 일산이다. 오. 6번 문제. 축구계에도 매년 새로운 신인들이 등장하고 있죠. 그렇다면 시아가 뮤지컬 어워즈 신인상을 받은 작품은 모차르트다. 오. 7번 문제. 축구는 11명이 뛰는 경기. 그렇다면 준수가 속한 그룹의 멤버 수는 3명이다. 오. 아니, 너무 쉽다 이건. 8번 문제. 준수에게는 축구를 잘하는 쌍둥이 형이 있다. 그러니까 제가 쌍둥이라는 얘기죠, 한마디로. 아, 쌍둥이. 오. 오요? 제가 쌍둥이라고요? 네, 오. 9번. 축구를 잘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오. 예. 아, 축구는 잘하지 못하죠. 9번. 네. 시아의 포지션은 골키퍼다. X. 마지막 문제. 준수의 SNS에는 어린이날 축구한 사진이 올라가 있다. 오.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네. 담아줬으면은. 김치도 채워주세요. 오늘 시아 퀴즈의 결과 10문제 중에 무려 한 문제를 빼고 다 맞추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와, 근데 사실은 네, 축구에 되게 강하다고 하셨는데 네네. 그거를 가장한 저의
문주현인데 사실 저는 다섯 개 맞추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 저는 축구 문제인 줄 알고 긴장했는데. 아, 근데 저 정말, 네. 정말 제가 박지성 팬이라고 들었어요. 맞아요? 그럼요. 뭐 박지성이 뭐. 정말 팬이었는데 여기에 사실 있었던 질문이 아닌데 이거 한번 질문 마지막 문제 한번 해봐도 될까요? 정말 박지성에 관한 질문이에요. 네네네. 이거는 이제 번외 경기로. 네네. 준열 씨가 가장 사랑하고 저 또한 가장 사랑한 남자 두 개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EPL 최고의 아시아스타 박지성 선수에 관한 질문입니다. 네네. 박지성 선수가 이건 솔직히 못 맞춰. 내가 볼 때 못 맞춰. 이건 솔직히 어려워. 2005년부터 네. 2012년도까지 맨유에서 활약했을 당시의 통산 골이 몇 골일까요? 이건 솔직히 어렵다. 맨유에서 골이요? 27골. 27골 26도움. 야, 이거 도움까지 필요도 없어요. 야, 어떻게 맞췄어 이거? 팬이에요, 엄청 팬이에요. 슈퍼팬이에요, 슈퍼팬. 우와. 27골 맞습니다. 오, 정답. 그럼요. 이제 4회 우승하고 리그컵 3회 우승하고. 우와, 뭐야 이거. 클럽 월드컵 우승하고 다 우승했죠. 이거 능력자들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능력자들이 이거 박수성 편에 한번 네. 섭외 요청이 가지 않을까. 이 라디오를 들으신 작가님이 계시다면. 네. 우와, 이거 정말. 우와. 저도 사실 이 박수성 씨 팬인데 골과 통산골 이런 거는 사실 네네. 아마 축구 매니아도 모를 걸. 이건 박지성의 열혈 팬이어야지만 가능한. 네. 와, 정말 능력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분명히 이거를 지금 박지성 선수께서 네네. 보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하고 저도 뭐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연락이 통하는 그런 사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같은 또 여러 가지 스마일 그런 자선 축구팀에도 제가 있기 때문에 네. 혹 만나기를 저와 또 함께 같이 축구를 하러 가시죠. 네네네. 알겠습니다. 곧 하길 기대하면서 저는 이제 슬슬 드라마를 찍으러. 그러게. 너무나 드라마 이 촬영 중에 이렇게 네네. 긴 시간을 주셔서 네. 할애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네네. 네. 류지현 씨의 신청곡을 하나. 신청곡이요? 예. 네. 정말 준효 씨가 즐겨 듣는 곡이나 좋아하는 노래를 네. 네, 한 곡 얘기해 주시면 꼭 그 노래를 지금 저는 그 노래 듣고 가겠습니다. 그 신하준수 씨가 피처링한 네? 그 싸이 드림. 네네네네. 그 노래 좋아하거든요 제가. 감사합니다. 그거 한번 해주세요. 그러면 네. 유지현 씨가 마지막 제가 네. 추천하는 곡 싸이의 네. 드림 네. 들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화통화로 연결돼서 이러나마마 만나게 돼서 굉장히 기쁘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신청하는 곡은 시아준수 씨가 피처링한 싸이의